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2021년 제1차 발전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해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발전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세종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세종 미디어 통합의 허브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제 유아 미디어 교육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쪽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쪽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미디어에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이제 한 우선은 뭐 이제 한 10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차 이제 다른 데와 협업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여기 세종시에서 뭐 대학이 한 3개가 있지만은 다 세종시를 떠나잖아요. 여기서 영구히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 지난해 개관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했지만 이제 3월 봄 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종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여기 와서 재밌게 노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 열고 준비하겠습니다. 각 그 계층별 분야별 모든 분들이 모여서 세종의 미디어가 하나 되는 그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